오늘도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왜 한다 그랬죠? 예, 응답받으려고 한다 그랬죠. 예, 그 첫 번째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응답받으려고만 기도하는 건 뭔가 좀 좀 비즈니스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청구서 내미는 것 같고.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또 왜 기도합니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대화하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해집니다. 대화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렇게 교제하고 대화하고 친밀해지고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는 더 깊은 영성이 되어집니다. 영성이 깊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 지경이 넓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기도의 깊은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바울 같은 경우는 3층 천도 올라가서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신령한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언자들, 선지자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환상도 보게 되고 그냥 각종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되죠. 그게 다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간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깊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기도가 훈련입니다.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훈련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체질화되고 내 몸에 탁 새겨지기까지는 이게 그냥 보통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1분 기도하기도 힘듭니다. 앉아서 뭘 기도할까 이렇게 돼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뭐 나중에는 뭐 대여섯 시간도 하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깊은 이게 훈련이 됩니다. 점점점 이거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 기도의 양을 점차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양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고 시간이 모자랄 때는 짧은 시간이라도 깊이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쌓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쌓여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쌓아집니다. 차차차차.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뭐를 쓰세요? 기도를 쓰시는 거예요. 예, 기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 때문에 뭐 기복신앙처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보다 더 세지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셔야 되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셔요. 근데 이 기도를 사용할지 말지는 주님의 주권에 있어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 일할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결렬된 틈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이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멸망시키고 싶지 않고 심판하고 싶지 않으신데 그 명분, 그 누가, 그 사람, 기도자를 찾는 거죠. 중보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을 때 이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중에서도 아니 진노를 베푸시는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쌓아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또 내 나아가는 앞길을 위해 기도를 싹 쌓아두면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려 할 때 소스가 되는 거예요. 많이 쌓길 바랍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항상 역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목욕은 왜 합니까?
예, 기도는 이렇게 교제하고 쌓고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데 목욕은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 목욕하죠. 깨끗해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밀어야죠. 뭘 밀어야 됩니까? 아, 때를 밉니다. 목욕탕에 이제 때밀러 가죠. 뭐 요새는 이제 목욕탕보다 이제 집안에 다 목욕 시설이 돼 있으니까 집에서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막 그 자랄 때는 뭐 70년대 이때 80년대 이때는 목욕 시설이 집안에 그렇게 많이 돼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가는데 씻으러 가는데 이게 참 목욕탕도 웃긴 게 분명히 때를 밀기 위해서 목욕탕이 있고 때를 밀러 목욕탕 가는데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기가 되게 민망해요. 진짜입니다. 분명히 목욕탕은 때 밀러 가고 때 밀기에 있는 곳인데 때가 많으면 목욕탕 가기가 되게 민망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처음 목욕탕을 가는데 뭐 집이 제가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텐트, 예, 텐트 출신.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대략 그렇게 뭐 이렇게 등목을 하고 씻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그 집안에서 뭘 씻는다 이런 개념 자체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막 이런데 뭐 이런데 무릎팍 이런데 뭐가 껴요? 누룽지가 낍니다. 누룽지가 새콤해가지고 예, 뭐 씻을 생각도 안 하고 씻을 필요도 없고 예, 뭐 그렇게 지내다가니까 근데 이게 몸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무슨 목욕을 해요? 그럼 뭐 할 데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번 처음 제 목욕탕 가려고 이제 생각 지금 생각 선명히 목욕탕 가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분명히 때를 밀러 목욕탕을 들어가는데 들어가다가 도무지 민망해서 미안해서 그리고 뭔가 괜히 의기소침하고 진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도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교회는 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진짜 죄 많으면 교회 오기도 민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분명히 죄 씻고 용서받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런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렇게 씻음 받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오기가 되게 민망한 마음이 들겠고 되게 어렵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지금 이제 그런 경험들 쌓여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야 때가 너무 많아도 목욕탕 가기가 되게 민망하구나. 어쨌든 그럼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음 날 발을 안 씻어도 됩니까? 또 씻어야 됩니까? 네. 그 다음 날 안 씻어도 됩니까? 또 씻어야 됩니까? 왜 그랬습니까? 네. 발은 하루 종일 걷잖아요. 땀이 차잖아요. 예. 그리고 이 발이 제일 먼지를 제일 많이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종 또 먼지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목욕해도 발을 씻어야 돼요. 이게 오늘 본질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 잡혀요. 잘 보세요. 오늘 밤 잡히는 거야. 요 시간쯤 돼요. 요 시간쯤 돼요. 뭐 이제 7시 예, 몇 시에요 지금? 안 보여. 아유. 하여 지금 8시쯤 됩니까? 예. 요 시간쯤 되는 시간 속에서 성만찬을 막 하고 계신 거예요. 성만찬을 오늘 밤 잡혀요. 자정쯤에 겟세마네 가서 그리고 그 다음 날, 예? 뭐 몇 시간 안 되는지요? 그 다음 날 돌아가셔요, 9시에. 아침에. 그러니까 잠시 잠깐 뒤면 돌아가셔요. 그걸 아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하면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뭐로 나타내냐면 세족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발까지 닦아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내일 당장 돌아가시고 오늘 밤 조금 몇 시간 있으면 체포가 되시고 잡히시고 그러는 와중에 지금 뭐를 진행하고 있냐면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3절 4절 보세요. 저녁 식사 중에 성만찬 중에 이 소리예요. 지금 유월절을 식사를 하는데 이 유월절 식사 대신에 주님께서는 이 유월절 식사를 성만찬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진행하시는 중에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뭘 제정하신 거예요? 세족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정하신 이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만찬식이에요. 또 하나는 세족식이에요. 이 밤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만찬은 지금 막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 이게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게 되게 1절을 보면 딱 주님의 심정이 나와 계세요. 한번 보시면, 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뭐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이게 돌아가신다라는 게 승천, 부활 승천하신다는 말씀도 내포되어 있지만 또 하나는 십자가로 돌아가, 죽으러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돌아가신다는 뜻이 죽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이걸 아시고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잘 보세요. 아니 우리가 성만찬의 귀중함은 아는데 세족식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성을 여기다 부여하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인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세족식을. 자, 그러니까 그러면 발 닦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을 닦는다는 육적 개념, 육체적 개념도 있겠지만 뭐가 있겠어요? 영적 개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걸 찾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제일 먼저는 정결 예식입니다. 예. 발을 닦는 거예요. 진짜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이스라엘은 먼지가 많은 사막 동네지 않습니까? 예, 광야예요. 쏙 돌밭이고 먼지밭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예, 슬리퍼 신고 다니고 예, 쪼리라 그러죠. 그런 거 신고 다니는데 뭐 숱한 먼지가 쌓이죠. 뭐 잠깐 아까 목욕을 했어도 지금 잠깐 걷고 나면 발에 먼지가 엄청 쌓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발을 닦아줘야 돼요. 우리도 발을 매일 닦는데 거기는 뭐 수시로 닦아야겠죠. 근데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닦고 발을 닦는 게 이 이스라엘의 유대법 정결 예식입니다. 아무도 안 닦아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닦아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예수님하고 사도들이 모였는데 제자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발을 닦아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다 발을 쭉 닦아주셔. 발을 깨끗이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정결 예식 몸을 깨끗이 관리해야 된다는 첫 번째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씻어야 된다. 세월이 갈수록 뭐가 중요해집니까? 하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몸이 노쇠해질수록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체예요. 하체 운동을 많이 하세요. 발을 꼭 닦으세요. 가능하시다면 여러분 그 조교끼 있죠? 그 조교끼를 쓰세요. 의사들이 권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이게 세월이 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게 몸에 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가 않지 않습니까? 점점 몸은 차가워지고 수족 냉증이 생기고 그게 뭐냐면 이 심장 펌프질이 약해지면서 피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데 젊은 날 같지 않고 이게 피가 모세혈관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발이 차지고 몸이 냉해지고 점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이제 뭐야 이 조격기 같은 걸 하면 거기에 그 이제 열을 쫙 내가지고 따뜻하게 하니까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위로 쫙 피가 올라가면서
돌고 돌고 순환을 시켜주면서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발을 따뜻한 물로 꼭 씻으시고 조교기를 사용하시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예, 발을 이제 따뜻한 물로 씻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두한종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한종렬, 두 머리도 한 차가울 한 머리는 차갑게 족열 발족 네, 따뜻할 뭐 뜨거울 열 해서 발은 따뜻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돌잖아요 순환 이 밑에가 따뜻하면 피가 도는 거예요 머리가 따뜻하면 인간이 병이 듭니다 근데 머리는 차갑게 그래서 계속 피가 돌도록 두한종렬 족욕기를 사용해가 하고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발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피곤할 때도 뭘 닦아야 됐고 발 닦아야 돼. 근데 안 닦고 주무실 때가 있어요. 그럼 발이 어떻게 돼요? 예, 발이 병듭니다. 예, 발이 이제 뭐 세균이 이제 또 생기고 그래요. 꼭 깨끗이 꼼꼼하게 발을 닦아서 정결하게 해야 돼요. 몸을 관리해야 됩니다. 이거를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몸이 망가져요. 주님께서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성전된 우리 몸을 철저히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믿음의 백성들이 영은 중요하니까 영성관리는 철저히 하는데 몸은 물질은 육은 에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라는 이원론에 자칫하면 빠져서 소홀할 수가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경우는 성전된 네 몸을 잘 관리하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꼭 정결례식, 그 다음에 몸관리, 하체. 세월이 갈수록 하체가 중요해지고 그래서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상체를 키우기보다 하체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 걷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스쿼드나 이런 걸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세족석의 첫 번째 의미는 발을 정결하게 해라. 몸을 정결하게 관리해라.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부터는 이게 씻고 하는 것을 지금 누가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잖아. 그러니까 지금 서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이와 같이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게 옳으니라. 예, 한번 보실까요? 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바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주님이 본 보여주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발을 씻어주라고. 그러면 이제 발을 씻어주라는 말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자기 몸을 잘 관리해라. 정결 예식을 해라. 몸을 성전된 몸을 잘 보존해라.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잘 보존해라. 흠없게 보존해라.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발을 닦아주는 거라는 거냐? 진짜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셨던 거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는 뭐예요? 서로 발이 뭡니까? 발이. 제일 지저분한 데잖아요. 먼지가 제일 먼저 많이 앉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뭔가 먼지가 많이 앉고 이게 뭐예요? 전부 죄, 모순, 어려움, 상대의 잘못, 문제, 고통, 상처, 어떤 한, 이렇게 손대기 어려운 그 영역, 그 지저분하잖아요. 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아주고 닦아주고 품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의 문제, 발 오염된 것, 지저분한 것, 상처, 어떤 그 사람의 뭐 흉 볼 수 있는 그런 거, 그 사람의 모순, 죄, 허물, 이런 것들을 알고 그거를 막 놀리거나, 근데 뒤에서 뒷담화하거나, 뭐 그것을 막 소문 내거나 그게 아니고 그걸 뭐 하라고요? 닦아주라고요. 잘 섬겨주고, 잘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씻어주라. 씻어주라. 예, 잘 그 아픔과 상처 그거를 곰게 그렇게 두지 말고 잘 그렇게 치료해주고 대화해주고 상담해주고 소문내고 막 뒷담화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내 일처럼 내 아픔처럼 그렇게 싹 해주고 요새 그러는 경우가 정말 어렵잖아요. 잘 없잖아요. 지금은 접촉하기도 어렵고 뭐 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그런 거예요. 잘 닦아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서로 그렇게 해나가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나가라.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월이 갈수록 이런 분들이 점점 적어져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느니라. 사랑이 점차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사랑은 식어져. 지구온난화로 난리죠. 지구는 뜨거워지는데 천지사방이 뜨뜻해지는데 사랑은 점차 식어져. 그러니까 세상 육체는 다 그냥 이렇게 되는데 영혼은 점점 마음은 점점 식어지는데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럴 때 따뜻해야 돼요. 이럴 때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섬겨주고 돌아보고 그래서 배려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족식의 두 번째 의미예요. 더 많이 찾을 수도 있겠지만 세 번째. 이게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 세 번째예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가는데 베드로가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을 씻으십니까? 못 씻습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면 주님 제 손과 머리를 다시 목욕시켜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뭐만 닦으면 된다? 발만 닦으면. 이거는 영적 언어잖아요. 지금 목욕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 언어잖아요. 뭡니까? 크리스찬들이요. 보통 구원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아. 완전 착각이에요. 시작인데. 예수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고 은혜 받고 그러면 끝난 줄 알아. 그게 시작이라는 걸 몰라.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매일 뭐 해야 돼요? 발 씻어야 돼요. 매일 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로 목욕을 하죠. 씻죠. 근데 여러분 삶이라는 게 살아보면 목욕한 자, 믿음의 백성, 성령으로 불타는 자,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 목숨 걸고 따르던 그 어떤 존재도 매일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수많은 먼지와 죄악과 오염과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것들이 마음을 지저분하게 하고 발을 지저분하게 하듯이 그렇게 영혼을 지저분하게 하고 막 그럽니다. 그때 또 필요한 게 뭐예요?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걸 주님이 세족식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들이 나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 매일 발 닦아야 된다.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게 시작이다.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매일매일 발을 닦는 거다. 이걸 놓치면 어떻게 돼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니까요. 아 이거는 뭐 구원에서 배제됐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목욕한 자가.
구원받은 분이,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분이 매일매일 발을 닦지 않으면 상관없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 주님이 그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삶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어떻게 쏟아야 되는지, 너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쓰고 싶어하는 대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없다. 롯을 보세요. 롯. 롯의 처를 롯을 보세요. 롯. 예? 롯이 분명히 의인 롯인데 심령이 상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삶을 살면서 거기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좋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해버리잖아요. 상해다는 게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썩었다, 섞여버렸다. 믿음의 백성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 나와 상관없이 살 수 있다. 너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인생 살 수 있다니까. 베드로, 그래서 너 매일 뭐 해야 된다? 발 닦아야 된다. 뭐로 닦음, 뭐로 닦습니까? 발을? 예수의 피로.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 기도입니다.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돌아보면 하루를 쫙 돌아보면요, 내가 어떻게 말을 언어를 사용했는지, 예, 내가 오늘 하루 시간들을 어떻게 썼는지, 예, 재정이나 마음 모든 걸 어떻게 썼는지 쫙 돌아보면, 야, 내가 참 이렇게 이런 잘못을 했구나. 그럼 그거 문제와 허물과 내가 말한 것, 생각한 것 이런 것들, 예? 나의 태도 이런 거 주님 앞에서 쫙 돌아보면서, 예? 돌이켜보면 거기서 잘한 거 못한 거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어려움 그거를 주님의 보혈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거 씻어주시고 용서, 주님께 회개하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죠. 그러면 마음이 정결해지고 영혼이 새로워지면서 다시 힘을 받고 나가게 되죠.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계속 섞이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예, 나중에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믿음의 백성들이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분명히 뜨거웠는데, 분명히 신앙으로 열정으로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매일 닦는 발 닦는 세족식을 놓치더니, 기도의 자리를 놓치더니, 주님 앞에 대면하는 그 시간을 놓치더니, 주님과 깊이 묻고 듣고 대화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놓치더니, 나는 이미 뭐 목욕했는데 그까이 거 뭐, 어느 순간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무너지게 되더라. 여러분 오늘도 발 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 놓치지 말아라. 그걸 끝까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성만찬이 진행되고 이제 눈앞에 바로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닦아주시는 거, 발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발을 닦아야 합니다. 목욕하셨죠? 예.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욕하셨죠?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발 닦아야 돼. 그거 안 닦으면 주님과 상관없어집니다. 예,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붙들고 발을 잘 닦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참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우리를 아껴주셔서 이런 모범을 보여주시고 목숨을 거시고 이런 세족식, 이런 은혜의 예식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그게 감사한 거죠.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해서 이런 깊은 뜻을 뒤늦게 깨닫고, 아,
이게 기도구나. 이게 주님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시간을 말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요. 흘러가는 세월 속에 분주한 일상 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걸 놓치지 마세요. 발 닦는 시간. 우리의 영혼의 발을 닦는 시간.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는 시간. 내 마음이 얼마나 오염되는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먼지가 묻는지. 하나님 오늘도 씻어주세요.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발을, 나의 발을 씻어주세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 영혼의 발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영혼의 발을 씻어주세요. 기억하시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